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지난주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역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지수는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항대 좀 진입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달에 가파른 상승이 좀 진행됐죠. 이제 거래소보다도 또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르고 5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좀 상승의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 보면 이제 지수 조정을 받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재차 좀 끌어올리는 양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등락을 조금 옆으로 좀 이제 횡보하는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 계속해서 뭐 차별화 양상이 좀 심한데 코로나가 뭐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뭐 주말에 좀 줄긴 했죠. 근데 이제 여전히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 뭐 치료제라든지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좀 흐름들이 좀 세게 상방으로 좀 터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이제 확진자는 지금 상반기 봐서는 대폭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히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뭐 기관들이 저번 주에 좀 매도세로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급 상황에서는 뭐 개인들만 이제 사다 보니까 예. 뭐 작년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 좀 작년보다는 좀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이제 예탁금이 다시 조금 충족이 돼서 종목별로는 이제 실적 시즌에서 이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 것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제 개별 종목에서 그래도 이슈가 있거나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순환을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평가 매력이 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소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뭐 서학개미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대형 기술주와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실적 장세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업종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업종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올해 내내 좋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이저급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지금 크게 모멘텀이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이후에 많이 올랐고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을 거다. 근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의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장비나 소재 부품주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중성주 쪽으로. 네.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좀 저평가가 뭐 대체로 좀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이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렇게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특히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 작년 역대 최대 실적들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돼서 한번 이제 급등세가 중성주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은 손보료 인상 때문에 이익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올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험이나 증권, 금융주 쪽에 이번 주에 좀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시장은 뭐 당분간은 등락을 좀 거듭하더라도 뭐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종목 차별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형주 가지고 승부를 우리가 쉽게 기대 수익률을 크게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갇힌 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성주에서 뭐 이제 테마 좋아하시는 분은 테마 그러면 테마는 지금 뭐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들을 택해야 되고 또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주도주들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눈을 저평가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시세가 안 났고 근데 이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되는데 그럼 그런 쪽으로 타켓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타켓을 잡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들. 개별주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코로나 쪽하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쪽을 계속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소형주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